예, 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인 대표님과 제가 좀 사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포에 있는 미디어치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안변세가 마포에 미디어치 때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미디어치에서 방송 시작했는데 예, 오늘이 사실 막방일입니다. 아쉬워하는 분들 있겠지만 메인 대표님이나 임생 소장님이나 저나 제가 뭐 방송만 할 수는 없고 또 각각 미디어치나 또 중도 보수 진보 개혁 세력 챙겨야 될 일도 아주 많기 때문에 방송, 강의, 투쟁, 고발 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방송은 배인 대표님 또 그 너무나 많은 일정이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 배려해 드린 차례 수요일 방송 일단 접고 대신 화요일날 소리소리 안변의 유는 계속 가고 또 변인 대표님이 하는 여러 방송에 또 제가 다른 식으로 결합하고 뭐 앞으로 집회도 지금 뭐 천안 집회, 수원 집회 쭉 잡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냥 아쉬워하지 마시고 더 큰 활동과 더 큰 도약으로 이해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안변세 막방 여러분 반갑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뭐 간단하게 인사. 네, 어제 오늘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큰 벽을 넘어갔는데. 아, 아주 좋은 일이죠. 먼저 이 상게이 재팬 포워드에서 가장 많은 기사 2주간 예. 1위에 1위에 올라갔는데, 예. 다 2주 동안 누적된 기사들이 앞서는데 저는 1주 만에 1위로 올라가서. 유례 없이 지금 클릭수가 올라간다. 예. 일본에서는 화제 기사가 되는데. 그렇죠. 이 대한민국 언론사와 기자놈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근데 언론사보다도 네. 좀 상계들은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항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건 현직 대통령 법무장관의 범죄 행위를 그냥 쳤잖아요. 그러니까 상계인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 세월을 7시간 할 때 박근혜 어디 호텔 갔다 왔다고 그걸 알죠. 조선일보 인용보도 한 거 고소하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 외교적으로. 월간조선인가 인용했는데 당했죠 이제 상계인.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그거보다 훨씬 큰 한 100배 1000배는 큰 그 박근혜를 수사하다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거. 그게 뭐는 저의 일방적 주장으로 나가 있잖아. 당연히 항의 전화 온다고 봤었거든. 안 오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예 이슈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영역해요, 그렇죠? 뭉개는 거죠. 네, 장시호 씨가 인스타그램 막 쓰다가 없어지고 갑자기 막. 근데 이제 저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언론을 틀어막아서 가능한데 해외 쪽 언론들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아, 얘들이 뭐 할 말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중국 매체도 더 세게 쓰자가 나오는 거지. 상계한테 항의전화 못하네? 그럼 더 세게 쓰자가 나오는 거고 다른 매체들 따라 붙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그냥 국내 용으로 대응하고 있지. 해외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인정된 거로 보거든요, 저렇게. 예. 지금 이제 상케이 그 영업한 포워드 그 이제 1위라고 편집해 말씀 주셨는데 중국, 캐나다,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뭐 저희도, 얼마 전에 임생수연합 뉴욕타임즈 기자도 한번 만났는데. 맞아. 계속 아무튼간 윤석열 권의 문제점. 아, 지금 미국 언론들 몇 개 지금 붙어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다, 해외에서 터지기는. 그러니까 저렇게 무대응으로 나오면 해외에서 터지는 건 시간 문제고, 다행히 한국 언론도, 아니, 기자들은 지금 관심 갖고 계속 지금 이. 그치, 요즘 연락을 기자 따라오고, 기자는 따라오고 있는데, 일단 데스크나 이 경영진이 바짝 얼어붙어가지고, 이동관한테. 그것도 국내 언론도 터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해외가 터지면 국내 쉽게 터뜨리니까.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감 저 법사위 증인 청원이 5만을 바로 아주 빠르게 높아요. 박강원 오늘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누가 올렸죠? 민주당 청원을 올려서 3만 명을 넘고 그걸 발판으로 다시 임땡으로 올리신 임세은 청원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지금 연락도 왔잖아요. 저희 메일 언제 올렸고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단히 보고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오늘 오전에 5만 명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메일로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제가 이제 뭐 다른 단톡방이나 한번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국회 동의 청원해서. 소관위원회 회부 대기 통지문이라고 이메일로 왔고요. 귀하의 청원 국회 법사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변희재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제가 오늘 받았고요. 그 통지서는 제가 저희 카페에 올려놨고요. 예. 이 법사위 면면을 따져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요 저 국힘당 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요? 그 다행이네. 김진태 박대출 이 둘이 이제 태블릿 진상규명위원회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때 김진태와 김도읍이 원래 두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도읍 의원도 같이 도왔기 때문에 뭐 지금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 사람이 이거 완전 가짜다 이 말은 못할 겁니다. 법사위원장은. 그러니까 민주당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 조금 해줄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 도리 없어요. 그럼 그쪽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으로 쫙 밀고 민주당 지지층이 밀어서 예. 흐름상으로는 민주당이 막 앞장서서 막지만 않으면 이걸 국힘당이 대놓고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슈와 다른 점이 네. 원래 보수발 이슈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네, 주장했던 거라서 다른 거는 그냥 무차별 가짜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희가 아까 법사위가 사실 방송 전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분 계시면 조금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에.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병철. 여기가 전남 순천 광역 곡성 구례. 그다음에 권칠승 경남 경기 화성. 그다음 김승원 수원. 김영배 성북. 김의겸 비례대표. 예. 박범계 대전 서구. 박용진 강북 을. 박주민 서울 은평. 이탄희 경기 용인. 또 예 그다음에 조정은. 아 조정은 국민의힘에. 야, 정말 배은망들 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비례로 돼가지고 국민의힘당 결국하고 그 자기 동지들한테도 상의도 안 해가지고 전 대표가 지금 너 나쁜 놈 이렇게 글까지 올렸던데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자인 것 같고요. 여러분 아무튼 5만 명이 드디어 됐습니다. 배 대표님도 방송에서 여러 곳에서 홍보하고 임센 소장이나 저도 곳곳에서 뭐 SNS에도 많이 올리고 근데 이건 아마 결국 민주당 지층들 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 분들께서도 법사위에서 변희재 대표님 나가가지고 특히 이 한동훈 네. 정말 라블라블 천하 최일의 정치검찰 천하 최악의 싸가지로 정말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그 깐족킬러 변희재를 국감 중인 오늘 제목인데 이걸 누가 지어주셨냐면요. 이렇게 스픽스 이제 화요일 왁자지껄에서 공희준 평론가님이 그날 이제 변 대표님 의문의 1승을 여러 번 했어요. 왜냐면 변 대표님 패널 아닌데 계속 우리가 변 대표님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하고 응원하고. 근데 딱 진중권 한동훈 깐족끼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변 대표님을 한 거예요. 바로 도망갔나 짐 싸서. 그래서 별명이 깐족킬러랍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공의준 평론가님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했는데 네. 아마 한동훈하고는 이제 만나시면 일단 이 태블릿 PC2 조작한 거 이거는 네. 간단해요. 이 법사위가 이 법무부 국감을 할 때, 일할 때 제가 증인으로 나오면은, 한동훈은 주무장관으로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저는 뒤에 앉아 있다가, 네. 한 대기 한 15분, 20분 정도 하거든요. 네. 와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한 질문 두세 개 던지면 제가 쭉 설명하고 PT 쓰면서 하면은, 한동훈 쳐다보고 있겠지. 네. 저는 증인이잖아요. 그냥 가차 없이 한동훈 저질렀다고 막 거듭이 네, 되는 거야. 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한동훈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지. 그렇죠. 저는 내 마음껏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못 참고 날 빌겠죠. 그럼 저는 일단 닥치라 그래도. 왜냐하면 저는 국민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한테 덤비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국민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저한테 덤비면은 달려가서 때려도 돼요. 진짜. 그래 너 한번 붙자. 사망 밑으로 붙자. 저는 뭐 막말로 솔직히 반말 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저는 장관한테 예의를 지켜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 저한테 예의를 지켜야 돼요. 네, 그럼요. 공직자가 더 예의를 지켜야죠. 그래 도둑이나 지금 한동훈은 입만 열면 정책중립 위반해가지고 대리야당 대표의 단식이 설령 내용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잡범이랍니다. 잡범, 뭐 자해. 뭐 그리고 뭐 사법시대는 중단해서 안 된다. 뭐 소환장이 나오니까 단식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뭐 별 막말을 퍼부었는데 그러니까 사디스트란 말까지 나오던데 그 어쨌든 정치 검찰들의 그 동안의 조작 수사, 불법 수사를 또 변해변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에 답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태블릿 PC2는 이제 민주당도 지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저희 민생 경영에서 이렇게 작전을 짜보려고 합니다. 그 장시호 태블릿 PC를 돌려줘라는 법원 판결문에 당시의 진술은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나온 거 그거 다 거짓한 거하고 판결문 요약본하고 네. 장시호가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태블릿 PC2를 가져온 사람 받은 사람 거기 사진 찍힌 사람 나만한다 여기 박제 내렸잖아요. 근데 네. 요 두 개를 제가 법사 민당 의원들이나 의원들 전원한테 민생경영도 보내요. 네, 네.
거고 사진. 예. 네, 그러니까 사진이랑 판결문이랑 강 저는 강백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이랑 해서 의원들한테 다 보내고 저는 법사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설명도 직접 드려요. 뭐 김은기 의원이나 김승은 의원이나 잘하는 분도 있으니까 아니 법원 판결문에 장시호처럼 거짓으로 나와 있다. 그것만 물어봐라 한동훈이한테. 그리고 자세한 건 베네피님이 진술하게라. 그럼 한동훈이하고 쌈 거기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다. 두 분이 얘기하시면 된다. 그러면 되죠. 예. 오늘 또 네. 이제 이 당사자인 최성원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한테. 예. 예. 장시호는 빨리 진실을 얘기해라. 진실을 얘기하면 용서해주겠다. 그러니까 조카지만 그때 당시에 네가 뻥을 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최성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는 최성원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내 집에 들어가서 그 테러 PC를 뭐 가져와라 이런 얘기 했다는데 최성원은 웃기는 얘기 전화 한 적도 없고 장시호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 뭘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입장이니까 최성원 입장에서는 조카가 완전 생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 누명 씌우려고. 네. 한번 일을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때려 죽여야 될 거예요. 너무 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길게 썼더라고 편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내용은 지금은 진실 밝히면은 가족들이 다 용서해주겠다.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편지 빨리 가라. 네. 장소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디어 치 전제해 놓으셨나요 혹시? 지금 너무 길어서. 보니까 막 풍부했더라고. 편지가 알아보기 정말 저는 못 알아봐요 도저히. 황현 대표님 해도 안 치는데. 한자 해독해서 또 그걸 찾아야 되니까 이거 네. 미디어 치가 정말 직원들 죽어납니다 이제. 예. 네. 아 그리고 또 그 봉지욱 기자도 제 그 장시호 씨 만났잖아요. 부모님과 만났다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나올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사발 압승시가는 거예요. 너무 오만한 게 자기가 뭐 여기서 제일 많이 한다 근데 아니지. 최성원이 다 알고 있고 장시호는 그 거짓말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짓 상황, 부작한 상황을. 그래서 장시호는 더 줄타기 그만하고 이제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그리고 좀 최선은 아직까지 가면 이모잖아요, 최준실이 뭐 정유라도 이모. 뭐, 나야 뭐 정유라 최선하고 지금 원수지간 됐지만은 어쨌든 나 다른 거 몰라도 뭐 이거 정도는 다시 밝혀야죠. 저는 지금 장시호의 상태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장시호 씨께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 게 이모가 갇혀 있는데 뭐 다른 뭐 논란은 다 또 뭐 비리 혐의는 뒤로 하더라도. 태블릿 PC 1이 논란이 생기니까 특검 사팀이 이렇게 태블릿 PC 2를 손에들 흔들면서 장시호 최순실 태블릿이 하나 더 있다 걱정 나면서 그걸로 안 돼 논란을 잠재우면서 사실 그때 그게 좀 일종의 법 유죄 증거로도 활용 안 됐는데 마치 국민들은 엄청난 유죄 증거 나온 것처럼 했는데 장시호 씨가 그 조작에 가담한 거잖아 이모를 중형에 살게 만드는 그러면 양심이 낙태겠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과 윤석열의 회유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 그 WPC2 진술 입수 경위가 여러분 다 너무 황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판사님이 다 거짓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10월 26일 2010년 10월 26일 최순실 씨네 집 가고 지가 받아갖고 왔대요. 근데 CCTV도 아무 기록이 없어. 근데 그것을 그 어린애기 5살 아들의 친구 집에 몇 달간 맡겨놨대. 그리고 갑자기 2월 7일 날 검찰에 제출을 해. 뭐, 이거 전 과정 여러분, 지금, 그냥, 아주 이상하게 들어봐도, 네, 너무 이상합니다. 그 국정농단의 어마어마한 그 막 촛불심형님 막 시작도 난리가 난 국면에서, 오! 이모의 태블릿을 받아가지고, 지가 그것을 아들 친구, 어린애기 아들 친구. 5살. 두 달간 맡겨나? 아니, 5살짜리 그거 킬 줄 아나?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모를 것 같은데. 전 과정 여러분, 네. 다시 한 번, 나는 그에게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책을 보시면. 아주 자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에서도 베니 대표님 책을 막 많이 팔 때는 몇백 권, 적게 팔 몇십 권 팔리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아까는 아니어도 상당히 정말 공감이 된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진보인사들 중에도 책을 안 읽으면 게으르게 안 읽으면 아 못 믿어 안 믿어 막 그래요. 이제 와서 또 아, 너무 지났잖아 그러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진짜 이상하게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선물 다시 그랬잖아요. 예, 일단 뭐 저는 거의 민주당에서 거의 제가 최초로 이걸 예, 읽었기 때문에 서평까지 했으니까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만약에 이게 진짜 요게 여기서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없어요. 예, 예, 예 그냥 그걸 전제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송영길 우리 대표님이 예. 또 직전에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당 대표셨잖아요. 그 굉장히 이렇게 학습력이 좋으세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보더니 너무 이상하니까
계속 이제 본인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신빙성이 있어서 만약에 진짜 안 읽어보시면, 읽으면 이거 다 보면 뭐지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글만 읽을 줄 알면. 네. 요즘 압축으로 제가 해외 여론 쪽에다가 네. 조작이 너무 많아 당대에서. 그런데 당시와 태블릿 PC는 18번이 자동으로 켜졌다 끄졌다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사진 찍힌 거 요거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외에다 뿌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다들 보게 적을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나라가 IT 최강대국인데 대통령이란 놈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이 켜지고 꺼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 대표님이 별도로 윤석열 한동훈 상대로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답을 안 하면 패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온 거죠. 그 약간만 다시 한번 저기 경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7월 달에 네. 이 제 1심에 당시 태블릿 PC가 근거로 인용이 됐어요. 이 제이태블릿 PC도 최소한권이 입증됐기 때문에 1PC도 최소한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조작된 게 들어가니까 제가 2년 선고받는데 손배 청구를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조작한 당사자들인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김영철, 뭐 김영철? 박주성, 강백신 특검 4팀은 다 걸었는데 검사 7명 다 걸었어요. 답변서가 온 거야. 윤석열 이름으로. 윤석열, 한동훈하고 검사 4명이 이제 녹방을 구성해서 왔는데 뭐 우리가 거의 뭐 200페이지짜리 습장을 냈는데 그중에서 답을 좀 해온 게 왜 18번이 쳐졌고 꺼졌냐는 거를 자동으로 된 거다. 모든 네. 게. 그거 문제하고 사진 문제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자동으로 켜진 문제와 사진 문제를 다시 해서 한동훈에게 다시 보냈어. 이거는 우리가 해외 언론을 알릴 건데 이게 나라 망신 아니냐. 네. 자동으로 켜진 거는 헛소리라는 거 인정해라. 그래서 한동훈에게 월요일날 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네. 자동 여러분 아니, 그 말이 안 되지.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켜졌다 안 꺼지잖아요. 아니 이게 이상한 문자가 아니,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제가 태블릿 문화 들고 다니는데 이거 끌려면요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패드 같은 거는 이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꺼짐을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해야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8번? 네. 다른 혹시라도 이 경우의 사례를 우리 연구팀이 이제 조사해서 만약 이런 경우는 있다. 이 28일 동안 이게 이제 밖에 있었는데 원래는 받자마자 이 뽑아내서 일봉돼야 될 게 28일 동안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일봉되는데 28일 동안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8번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로 봤는데 혹시라도 28일 동안 이게 그냥 풀타임으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막 업데이트 되다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 PC 같은 거 써보면은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온오프, 뭐, 오프를 뭐 하실래요? 하면 일단. 네. 그거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요, 물어본다고 컴퓨터에서 온오프 할 거냐, 눌러야 되고, 또 하나는 태블릿 PC가 28일 동안 구동되려면은, 배터리를 누군가는 맞아. 한 10번은 갈아줘야 돼요, 저거. 아, 계속 충전하고 있어야죠. 그냥 걔네들 얘기는 켜놨기 때문에 계속 돌아갔다는 거거든.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28일 동안 어떻게 켜져 있습니까, 이게.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눌러야 되고 누군가는 배터리 갈아줘야 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앞뒤 둘 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변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본 그 변론을 이겨서 볼 때는 그냥 모든 게 자기들은 모르겠고 막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실제 이런 사진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동으로 찍혔다 아마 그딴 얘기할 거예요. 자동으로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찍혀?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분명히. 네. 물어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민사소송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주목하고 우리 배 대표님의 진실 투쟁을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한 나라의 검찰 간부라는 자들이 최대집 전 의협 회장님 말씀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악마로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잘못하지 않은 거, 또는 범죄 증거가 아닌 걸 본인들의 탐욕과 권력욕을 위해서, 정치적 악용을 위해서, 그런, 조작을 하고 파장을 했다?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이나 송영일에 대한 조작수사, 파장수사, 뭐, 송영일 대표님 저번에 그 충주집회 때 발언에 압수수색 벌써 100번 가까이 됐다는데요. 제2의 이재명이야. 자기 고향집까지 털었대. 네, 동네까지 털었대. 거기 뭐가 있어? 근데 고향집에 가면. 밥 싸주는 사람들을 털어서 그게 네가 밥을 사준 게 그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어도 정치자금이 내가요, 불법 정치자금.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네. 이미 2년이 넘은 사건이잖아요, 그 당대표 선거가. 네. 근데 그게 지금 증거가 나오려면 2년 전 거가 왜 고향집에 그게 뭘 숨겨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 돈 봉투 사건으로는 이미 물건 나왔다 생각한 거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약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의도에 박다준 사람들을 털고 있다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 여러분 누가 와서 친구한테 밥 사주잖아요. 자기 그 캠프 사람이든 비서관들이나 아니면 또는 뭐 싱크탱크 그걸 불법 정치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이제 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소형들도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윤관석하고 강내구가 인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 액수가 원래 6천을 질렀는데 원래 한 1억 지르다가 이제 6천으로 낮췄다가 네.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대신에 액수를 깎아버려서 강내구에게는 50만 원씩이라 얘기하는 거고 네. 윤관석 씨는 100만 원씩인데 자기는 돌리지 않았다. 그냥 확인만 했다 뿐이다. 그러면 어쨌든 인정됐다고 얘기하는 게 50만 원 돌렸다는 얘기예요. 총액이 지금 1천만 원도 안 넘어가서 2천 네. 이하로 깎여버리면요. 박희태 때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한 3, 4억 해가지고 벌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천이면 지금 물가도 올랐는데 싸그리 벌금 치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조인트를 까고 답변을 드러내도 고수준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고 그걸 지금 언론은 결국 소영길이 거짓말했다는데 아니요 소영길 대표는 자기들 캠프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나눴을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매수가 아니라 활동비 나눴은 거고 그 정도 소액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만들었을 수 있을 거다. 요거를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당황하니, 뭐, 소형들이 이제 뭐, 큰일 나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그 50만원 갖고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50만원 준다고 표를 그게 내가 찍습니까? 대연도 마찬가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 후보 시절에, 오히려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네. 오히려 후원금을 몇백만원 더 냈어요. 근데 그 50만 원 받겠다고 그걸 한다? 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선거 운동 자금을 아마 의원들이 냈을 겁니다. 네. 그걸로 선거 운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이랑 제가 방송을 많이 봤잖아요. 변 대표님 그렇고, 임성정. 그러면 저희가 이 사건을 저희가 이게 지금 한동훈이 나불나불 깐족되는 것처럼 무슨 50만 원, 300만 원 뿌려갖고 이원석이랑 둘이 뭐, 다른 의원들을 매수해서 선거를 바꾼 희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그래도 혹시라도 정책 위반 소지나 또 당내에서 어쨌든 규정을 어기고 대의원들이나 자본단들에게 규정 위에 소액의 현금을 지급한 건데 밥값인 차비는 그거에 대해서 송영 대표님은 제가 막 그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송영 대표님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으로요. 본인이 부인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게 실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당내 관행이었다도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요. 안진근 소장이 너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히려 당대표까지 지내면서 어쨌든 의원들이나 이렇게 수사받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환하라는데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온 지 몇 달 됐죠? 8에서 와라고 난리 피우더니 지금 4달 더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나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의 연결고리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뻔한데 또 누구 또 이제 지금 감옥 간 사람도 또 조인트 까서 그렇죠. 송영길 시켰다고 답하라고 또 온갖 또 가족 괴롭히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홍진영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람 들겨 괴롭혀서 하면은 뭐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또 싸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구속되는 윤관석 의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또 별건으로 또 압박을 할 거, 협박을 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송영길에 대한 부당한 진술, 거짓 진술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송영길 대표의 별건을 또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제방 있네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가혹한 게 그 캠프에서 일했던 젊은 여성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예, 네. 근데 이분이 뭐 지금 2년도 넘은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그 돈 봉투 관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또 심지어 임신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그 집을 압수수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송 대표 같은 경우는 나 때문에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이제 비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 검찰 앞에서 그 농성 시위한다는 걸 추석 이후에. 예, 예. 지금 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자, 10월 7일이나 8일날 저희가 강서구에 가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또 출마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결국은 사면해줘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보궐 규탄 집회를 할 거고요. 10월 8일, 1일 오후쯤이 될 것 같고요. 10월 15일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저희가 대전에서 뭐 대전 촛불행동 집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진보중도 보수연대는 10월 29일 수원에서 아주 대규모로 합니다. 그다음 11월 12일 천안에서 대규모로 하고 이렇게 일정 잡아놨고요. 여기저기서 알아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군데 이렇게 내리고 있고. 그다음 방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서울중앙지검 대검 앞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예 천막을 치고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치검찰 박살내자.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농성이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농성을 하고 저녁에는 일명 베니데와 송영길의 심층 대화 이렇게 해서 미디어 치라든지 뭐 우리 유튜브들 송영TV. 송영TV 10만 명 돌파하고 임진식당TV 4만 명 돌파했던 데니까 이렇게 우리 TV들 있잖아요. 뭐 미디어치TV, 안익을TV, 임세현TV, 인사이트TV, 송영길TV, 팩트TV, 오마이TV 다 붙여서 정말 저녁에 한 수십만, 많게는 수십만 명씩 보면서 몇만 명이든 보면서 김용민TV랑 다 이쪽에 시국방담, 특히 정치검찰 문제점을 집중 규탄하자는데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이게 너무 힘겹게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검사 탄핵 발의법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겨우 101명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한 60명 정도에서 그다음에 더 나아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표 단식하면서 이제 당원들이 이런 것도 네. 안 하냐 막 하니까 이제 그나마 겨우 해서 101명이 돼서 아마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비리 있는 검사들 탄핵하는 걸로. 손준성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발사주의 실행자. 네. 그래서 시킨 승진했죠. 그리고. 그리고 검사적으로 승진하는. 네. 네. 피고인 상태인데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연루됐거나 시켰을 거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 아무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6시 50분쯤에 끝내야 돼요. 백 대표님 또 언론사 기자들하고 모임 있으시답니다.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 온투 조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 사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친분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신뢰를 쌓으면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막방이면서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봉지욱 기자님이 사실은 태블릿 PC 온투의 진실이 가장 근접한 분이잖아요. 갖고 있죠. 네, 장시호 인터뷰 두 번인가 했다 그랬고. 집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JTBC 때 이 태블릿 PC 온 보도 경위나 입수 경위는 알고 있죠. 극비다. 극비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 거잖아요. 그건 그 표현 때문에 보복당했다고 봐요. JTBC. 아, 그렇죠. 저거는 검찰보다 JTBC가 발작. 근데 JTBC가 봉지욱 기자님의 보도를 허위라는 식으로 해버리고 막 당사자한테 해명도 안 하고 사과하고. 아 노조. 이런 네. 사측 그렇다 쳐도 노조가 봉지욱 하나 정리했는데 왜 회사 괴롭히느냐. 막 정말 이 노조가 노조까지도 네. 배신을 때리고. 네, 배신 때렸죠. 그래서 뉴스타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분. 네.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가 70인간 인터뷰한 건 사실이에요. 사담을 몰래 녹음했잖아요. 뭐가 조작이에요. 뭐 편집이 아니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가짜로 허위로 인터뷰를 만약에 하면요 몰래 녹음 안 하죠. 예. 그 대놓고 했겠죠. 근데 몰래 녹음하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 너 녹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보도 안 되네요. 인터뷰 자체는 사실이다. 사실이죠. 예예. 막 욕도 하잖아요. 전화 걸려고 중간에 막 막내야도 했다가 막 어떤 사람한테 그냥 시발로만도 했다가 막 여기 아니 거기에 나와요. 예, 그대로. 예, 예. 그다음에 거기 재밌는 편도 나와요. 모 회계사에 대해서 막 욕도 예. 나오고. 이진동 기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절대 조작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봉지욱 기자님이 자택 압수수색 했는데 기자 자택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반대편이에요. 아, 명예훼손 사건은 원래 그 압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명예훼손 사건은 압수수색은 거의 표방한 기사가 사회에 있잖아요. 네. 따지면 되기 때문에 네. 압수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명예훼손 사건. 그렇죠.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지면 뭐가 있어요. 구속이 된 저도 압수를 안 당했어요. 구속이 된 저도. 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택 압수는 안 했고. 아니, 그냥 한 번에 구속 갔어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압수를 안 했죠. 한 번에 구속 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뉴스타파 최근 기자를 만났어요. 미란년 행사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다 뉴스타파 일꾼들이 이제 막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압수해가 하냐? 피해자가 윤석열이라고 조치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건 반의사불벌죄니까 윤석열이가 처벌 원한다는 거냐? 그건 말해줄 수 없다. 아니, 그럼 윤석열한테 물어는 봤냐? 그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 그럼 뭐냐, 정체가? 그럼 이런 걸로 압수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냥 문헌 그대로 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한테 보고를 하고 윤석열이 가서 죽여라고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두 분이 네. 이제 뭐 하라고 했겠죠. 아, 저도 지금 오늘 오전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근데 뭐 김건희 측이라고 의심되는 쪽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왔는데 아, 제가 좀 놀랬던 게요. 원래 이제 경찰 조사를 하고 사실 이 건이 되게 중대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김건희 친척 보도한 거 같은데. 예, 그 보도한 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건데 그 내용 중에 하나에서 뭐 하여튼 그 방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원래 이게 각하야를 하려고 그랬대요. 경찰 쪽에서. 근데 서울 경찰청에서 왔대 내려왔대. 중요 사건이니까
반드시 피의자와 조사를 받아서 매우 성실하게 조사를 해라. 중요 사건. 그러니까 그냥 각하해도 될 사건인데. 네, 각하해도 될 만한 사건을 중요 사건이라고 했다. 경찰 수뇌부가 지금 장악돼서 네.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과잉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수사를 하고 그래서 가서 오늘 사실 이게 한 30분도 안 걸릴 건인데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됐어요. 예. 네. 저도 이번 주에 마포서에서 조사 받고 왔죠. 몇 달 전에 강동서에서 조사 받고 극우단체 고소해서. 근데 그 마포서가 요 놈들이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느닷없이 귀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진보중도 보수연대에서 근데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윤석열 타도 집회를 많이 홍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와 제가 중국 다니면서 하는데 한 번 모금을 했다고.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예, 외국 보도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외국 보도예요. 진영민하고 둘이 집회를 할 때 그때 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수사를 하자마자 왜냐면 기부금법은 판례로 다 무죄이기 때문에 자부단체가 다 무죄가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그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에는 회비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회 참가비. 집회 네, 참가하는 돈이들이기 때문에 유튜버 같은 네, 경우는 부동료로 그러니까 자부단체 부동료가 돼서 네, 그래서 다 무죄 났어. 모든 보수고 모든 뭐 진보고. 근데 저 하나만 이제 들고 있다가 기본은 당연히 안 했다고 송치한 걸 갖고 그냥 엄청난 걸로 하고 실제로는 그 돈 모은 거는 김용민하고 제가 했던 집회 다 썼는데 지금 하는 집회는 제가 돈을 안 모으잖아요. 아니 뭐 그냥 우리가 차를 갖다가 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집회를 막 불법 작업으로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저거는 우리 그 촛불태극기 집회 측에서 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다 때려버릴 수는 있어요. 예. 이쪽하고 관계없는 사건이거든. 그거를 충분히 알 텐데 저거야말로 고의로 가짜는 수 예, 맞습니다. 저거야말로. 기사에 보면 뭐 9월, 10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인세은, 김용민, 안진걸도 참여해서 백은정이랑 참여해갖고 불법 모금을 했다는 게 있어요. 지난번 송영길 대표 태블릿 발언 가지고 지금 이 허위보도 한 게 한 100몇 건이 넘어요. 지금 정정판도 뭐 이거 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어요. 네. 이 언론사들이 네. 지금 그냥 불러주는 대로 쓰는데 검찰이 이거야말로 완전히 이 가짜뉴스 생산지에 검찰이 이동과 인자 잡으려면 저걸 잡아야지. 단독 보도를 하잖아요. 이거 저기 매경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균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매일경제한테 들려준 거죠. 보니까 그 기사 쓴 사람들이 명백한 이건 이거 피의사실 공표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확인도 안 했어요. 내가 선배 소송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근데 내가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작년 9월, 10월, 11월부터 이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를 했어요. 6월, 7월 달에 배인 대표님하고 김현목 씨가 먼저 시작했고요, 타도 집회를. 제가 거기에 감동받고 자극받아가지고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9월, 10월 대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 그 기사를 보면 9월, 10월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임세은, 변희재, 김용민, 백운종, 안진걸 등이 데모하면서 타도 집회를 하면서 돈을 걷었다는 거 보고 저희는 여러분 집회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모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다 네. 우리 각 단체에서 그냥 네. 민대원TV하고 소리소리하고 네. 평화나무하고 아니 김용민TV하고 안진걸TV 민생경제연구소 양희삼목사님 양희삼TV 이 여섯 개 단체가 없는 돈에 많이 낼 때는 100만원 내고 적게 낼 때는 30만원 내갖고 소리소리가 무대는 음향 제공해서 어쨌든 시민들 힘드시니까 한 푼도 제가 받는 것도 미안해서 했고 변 대표님 책은 당연히 책값은 받는 거고 그건 모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틀렸어요. 근데 마치 엄청난 불법 모금을 한 것처럼 써놓고 변희재가 죄 있는 것처럼 기소견을 따고 20개 언론이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깜짝 놀랐어. 단독. 근데 댓글 엄청 달렸는데 다행히 시민들 알아요. 다 욕하더라고요. 야 이게 기소와 뭐 이게 기사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게 유죄가 되는 거냐 너 자발적 부동료가 어떻게 유죄냐 내가 좋아서 냈는데 막 그래서 그렇죠. 예 아무튼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이 하는 집회들 거기서도 돈 더 많이 걷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데가요? 아니 건강 건강으로는 아예 돈통을 돌려버리고 돈통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 무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1,000만 원을 넘는 기부금을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법인데 그 법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정한다 해도 집회 참가자는 집회의 비용 집회 많이 하면 여러분 5,000만 원씩 이렇게 들거든요. 큰 집회는 참가비를 낸 거나 또는 그 집회를 주최하는 공동단체들의 일시적인 회원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저도 고소됐는데 무혐의 됐어요. 이미 다 확립이 됐어요. 대법원 판례도 확립이 돼 있고. 이게 완전 언론 플레이해서 이게 지금 약간 저도 이게 약간 수상한 게 이게 태블릿이 계속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죠. 봉지욱 기자, 변희재 대표 모금 혐의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또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그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변호사. 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지금 슈퍼챗 소개 좀 해주시죠. 가오르츠님, 임세현 대표님, 안진거 소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 청원 돌파 덕분에 진실증이 많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재왕님, 아쉽지만 항상 원합니다. 희수윤님, 국가유공자급 구국영우생은 항상 감사합니다. 김축준님, 변 대표님, 진실투쟁 원합니다. 근지영님, 그동안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골버스님, 이등급이요. 등급이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약속이 잡혀 있어서. 아이고, 안진굴 TV에도 건진사회다님, 우리 건진사회다님 그 김건희 풍자했다고 채널 폐쇄됐다 했어요. 어,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김건희 신기 건드리면 그냥 윤석열 김건희 신기 건드리면 압수수색 당하고 기자치 쳐들어가고 변 대표님 갑자기 가짜뉴스로 시달리 만들고 기소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중요 사건대로 제가 각하될 걸 중요 사건대로 건진사이다 TV님 건진사이다 여러분 이제 채널이 지금 폐쇄 상태인데 건진사이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새 채널이 있어요. 많이 또 거기 앉아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풍자가 비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정미 선생님도 안정현 TV로 슈퍼챗 해주셨네요. 예, 여러분 변 대표님이 너무 많이 수단한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임세현 소장님도 뭐 고소 최근에 몇 건이나 당했고요. 하지만 저희는 불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치 임세식당TV, 안니월TV, 인사이트TV가 그동안 했던 우리 방송은 마무리는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진보 중도 보수인데 집회는 숫자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변에 소리 하율 아침 하는 것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 또 배 대표님이랑 송영일 대표님, 임성상의 저는 뭐 다른 특별방송이라든지 또는 여러 방송에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차가 잡혔습니다. 자, 1분 내내 또. 네, 마무리.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